1.3은 포루프입니다. 포루프, 루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적이 있었죠. 우리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은 a program, a program.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 is composed of sentences들로 문장이 프로그램이 구성이 됩니다. 이거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sentence는 is 마찬가지 어떻게 되나요? composed of 마찬가지 워드스 단어들로 구성이 돼요. 이 단어들을 우리가 토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토큰이고 이 토큰들 워드는 두 개예요. 명사, 동사, 명사와 동사. 근데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자연어의 경우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한국 같은 내추럴 랭귀지의 경우. 이의 경우에는 품사가 명사가 있고 명사 그다음에 동사 그리고 형용사 어디 adj 부사는 adv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전치사는 프리포지셔널이라고 표현해서 프리 돼 있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시제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등등 있어요. 자연어의 경우입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하게 있죠. 근데 우리 인공언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그 OP든 아니면은 펑셔널이든 거의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다행히 명사 그리고 동사. 그죠? 이걸 우리는 펑션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명사는 주로 이걸 이제 밸류라고 표현해요. 근데 꼭이 용어가 맞는 건 아닙니다. 컴퓨터 분야가 용어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용어가 뒤죽박죽이에요. 언제 제가 한번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이거 프로그래밍 랭귀지인데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키워드라는 게 있었어요. 키워드 기억나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프로그램은 센텐스로 구성되고 센텐스는 워드로 구성되고 워드는 나온이거나 벌브거나 키워드이거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 자연어는 문장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문장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there are numerous kinds of sentences in natural language. Natural language. NLL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only 포카인즈라고 할까요? 포카인즈 아인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우리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 자연 언어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보다 훨씬 단순한 폼이죠. 간단한 폼입니다. 네 개인데 어떤 거냐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냥 센텐스가 있고 그냥 컴퓨터는 하나의 센텐스를 읽고 그 센텐스를 그냥 해석을 수행을 하면 돼요. 다음에 컨디셔널 센텐스가 있어요. 컨디셔널 센텐스. 컨디셔널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조건에 따라서 할수 있고 조건에 따라서 안할수 있는 그런 센텐스입니다. 컨디셔널 센텐스가 있고 다음에 루프 센텐스가 있어요. 루프 센텐스는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요렇게 요게 세 개의 대표적인 세 가지 이거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가 뭐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센텐스 일반적인 센텐스, 컨디셔널 센텐스, 루프 센텐스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하나 플러스 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이게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센텐스이고 이건 뭐 누가 분류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분류를 해본 겁니다. 제가 분류한 건데 그냥 단순한 심플 센텐스, 컨디셔널 센텐스. 루프 센텐스 그리고 다른 목적이 있죠. 그렇죠. 다른 일종의 스페셜 퍼퍼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임폴트라든가 뭐 이런 브레이크라든가 등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센텐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페셜이라고 통칭합시다. 그래서 요런 네 종류 요네 종류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포루프를 한단 말이에요. 포루프 이게 포룹 이게 방금 봤던 세 번째 종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자, 프렌즈 포 프렌즈 인 이게 이걸 리스트라 그래요.
리스트에서 프렌즈를 하나씩 불러와라 그러면은 처음에 얘가 들어오고 두 번째 얘가 들어오고 세 번째 얘가 들어와서 각각의 밑에 있는 얘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실행하면은 바로 밑에 뜨죠. 플리즈 해서 둘, 넷, 다섯 엘리먼트가 다섯 개니까 다섯 개가 이렇게 나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이걸 좀 다르게도 적을 수가 있어요.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컴프리헨션 그냥 리스트 일종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적지 않고 좀 다르게 적어요. 요렇게 먼저 적습니다. 프린트 해서 요렇게 프린트 인바이트 여기 있는 내용 먼저 인바이트는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바이트는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얘를 프렌즈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다음에 얘는 프렌즈 이퀄 리스트이고 그런 다음에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for 프렌즈 in 프렌즈 요렇게 적는 거. 요걸 리스트 컴프리헨션 방식이라고 합니다. 좀 깔끔하죠? 이게 요렇게 적는 것보다 그죠? 요 경우의 가독성이라 그러나요? 읽기가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이것도 실행하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실행하면은 빙글빙글 돌면서 어머나 에러가 떴네요. 뭐라 떴나요? Name friends is not defined. 그렇죠. 요것도 좀 바꿔줘야 되겠네. 이 friends가 뭔지 알 수가 없다고 떴잖아요.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어떻게 알겠어요? 얘는 for 문장이니까 얘가 friends랑 얘가 얘랑 알수 있지만 이렇게 떼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프렌즈에서 프렌드를 가져와서 인바이트를 호출했고 인바이트에서 넘어오면서 못 찾는구나. 아, 한번 건너뛰니까 못 찾는군요. 재밌네. 저도 이거 5000 발견했어요. 이걸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얘는 에러가 떴습니다. 에러 떴다는 거 표시를 놓죠. 어떤 에러 떴느냐니까 밑에 요런 에러가 떴더랬어요. 네임 에러가 떴습니다. 네임 에러가 떴다는 거 적어 놓고 뭐가 되게 산만합니다. 조금 줄여 놓을게요. 줄이고 네임 에러가 떴던 버전이고 이번에는 다른 버전으로 새로운 버전 에러가 없게끔 구성을 하죠. New 버전 New List Comprehension 입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얘를 몽땅 가져올 거예요. 가져와서 여기다 똥 집어넣는 겁니다. 얘는 지워버리는 거죠. 그죠?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될것 같은데 일단 옆에 것도 지워놓고 이렇게 해서 얘만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잘 동작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한번 두 개의 버전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얘는 되는데 왜 얘는 안 되는지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썬의 문법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걸 펑셔널한 방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어요. 펑셔널. 펑셔널 버전 적어볼까요? 펑셔널은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똑같은 것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그걸 좀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걸 펑셔널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이렇게 맨 가에 이렇게 사각 브라켓 요게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각 브라켓 이게 리스트 컴프리헨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에는 펑셔널 한 방식을 쓰게 될 텐데 펑셔널은 람다를 쓰는 거예요. 람다는 뭐냐니까 얘는 이름이 없는 펑셔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x를 받아서 그것을 요렇게 가져와서 요렇게 프린트할 거예요. 프린트하고 어떻게 구성하는지 잘 한번 재미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지워버리고 X하고 그다음에 프린트 이건 펑셔널이라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좀 바뀌었어요. 문법이 최근 들어서 근데 지금 여기는 옛날 방식으로 돼 있어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책에 있는 방식은 옛날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이전 방식보다 좀 낫죠? 그죠? 이거 복사를 해놓을까요? 이것도 그래서 출력을 해서 아니지. 요 방식이 있고 요 방식이 있고 얘와 얘는 같은 방식이에요. 얘와 얘
근데 밑에 있는 방식이 좀 낫지 않아요? 프린트 출력할 때?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왔을 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얘는 얘는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하이 해서 여기다가 X라 그러죠. X하고 F입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람다 그렇죠? 맵을 넣죠. 맵 any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맵해서 요 펑션을 어디다 연결하느냐 하니까 이걸 friends 자,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make 아니라 맵이에요.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이 펑셔널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프렌즈라는 것은 이 프렌즈 왔어요. 그리고 이 맵은 여기 있는 이 펑션 처음에 넣은 펑션이잖아요. 여기 이 펑션을 이 프렌즈의 엘리먼트 이걸 엘리먼트라고도 하고 아이템이라고도 합니다. 아이템 하나하나에다가 적용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조가 여기에 들어와요. X자리에 들어오죠. 조가 X 들어와서 X가 이게 아규먼트입니다. 아규먼트이고 이게 펑션 바디예요. 바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Any는 뭘 하느냐? Any가 뭘 하는지 요거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는데 자주 볼 테니까 지금 좀 말씀을 드릴까요? 자, 요렇게 한 경우와 요 경우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요것을 우리가 A에서 print A 해보겠습니다. print A 그냥 맵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맵은 이 펑션입니다. 펑션인데 얘는 펑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뜻을 람다예요. 람다는 이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규먼트입니다. 펑션의 아규먼트이고 그리고 바디가 연결되는데 바디 앞에 이렇게 콜론을 적어서 아규먼트와 바디 펑션 바디를 구분한 겁니다. 이게 펑션 바디예요. 그죠? 그럼 X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조부터 들어오고 다음에 조 들어오고 주키 들어오고 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맵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맵이 그러면은 출력을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걸 프린트 A 해서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N을 하나 붙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N는 그냥 앞에 N만 붙여놓은 거예요. 왜 붙여놨는지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N에서 뭐 불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한번 실행시켜보죠. 요만큼만 실행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맵 오브젝트라는 게 딱 튀어나와요. 그죠? 근데 맵 오브젝트는 아직까지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 만들어주는 게 애니가 내 그림입니다. 그죠? 실행시켜볼까요? 요만큼을 실행시키면은 요렇게 뜨면서 이전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이게 펑셔널 방식입니다. 왠지 몰라도 펑셔널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도 같으면서 앞에 있는 이 any 부분만 빼고 any가 왜 붙었는지만 빼고 나머지 맵만 보면 상당히 간단하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riends라고 하는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 하나하나마다 첫 번째 아이템을 여기다 넣고 펑션 람다 이름 없는 펑션에다 넣고 두 번째 아이템도 이름 없는 펑션 람다라는 것은 이름이 없는 펑션이란 뜻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펑션에 하나씩 넣는 거잖아요.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지 않은 것들은 이 any가 왜 붙었는지 이걸 이해 못한 거잖아요. 그걸 설명을 제가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나중에 찾아 설명드릴 거예요. 네, 펑셔널 방식과 일반적인 OOP 방식 이건 다 OOP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리스트 컴프레헨션은 여기는 펑셔널과 OOP 방식의 사실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OOP 방식은 이 방식을 썼더랬어요. 이 방식을 썼는데 이 방식을 썼었죠. 이게 OOP 방식이에요. 이거는 OOP 방식이고 그리고 얘는 펑셔널 방식이죠. 리스트 컴프레헨션은 OOP와 펑셔널의 중간입니다. OOP 플러스 펑셔널 해서 나누기 2한 거예요. 중간이에요. 딱 중간자. 그냥 제가 비유로 이렇게 수학 공식을 적었지 실제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OOP가 이 펑셔널 랭귀지를 보고 요걸 보고 와서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리스트 컴퍼레이션입니다. 나중에는 그냥 그럴 거 없이 그냥 펑셔널 기능 거 다 가져오자 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펑셔널은 어디서 왔느냐니까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왔어요. 하스켈.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